네, 안녕하십니까. 깨말 소디입니다. 제 번에 마천루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다과실, 노래방, 2층 전시실 집무실, 1층 BBQ 주방, 1층 침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 노래방 다과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다과실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벽 두 개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깨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밑에는 깨지죠. 둘 다 똑같이 다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다과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만 막으세요. 여기 막으시고 대신 여기는 왼쪽만 막으세요. 왼쪽만 여기만 막으시면 됩니다. 여기만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막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뚫으세요. 여기도 뚫고 일직선으로 쭉 뚫고 여기도 뚫으세요. 여기 리포스 하시고 여기 다 끝까지 뚫을 필요는 없어요. 네. 오히려 여기 끝머리까지 다 뚫어버리면은 공격팀한테 되게 시야를 내주는 골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까지 뚫었으면 안쪽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뚫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 가까이서 보신다는 거고 멀리서 볼 거잖아요 다들. 네,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여기 넘어서까지 볼 거잖아요. 여긴 다 리인포스 해주시면 돼요. 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랑 여기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블랙미러 여기 하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미러 하실 때는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가지고 가운데다가 하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지나는 걸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드론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긴 별로 비추천드려요.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있을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게이샤룸 같은 경우는 너무 불리해요. 게이시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진입하는 장소이긴 한데 공격팀이 특히나 여기나 여기 숨어있어가지고 되게 위치가 좋아요. 수비팀도 좋긴 한데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 던져버리면 끝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래서 예거가 만약에 여기 설치해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여기라던가 여긴데 여기는 10% 뚫을게요. 이렇게만 뚫어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죠. 이렇게만 뚫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과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니까 어차피 막혀있어가지고 밑에 벽이 막혀있어가지고 게다가 여기는 어차피 너무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뚫는다 하더라도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부수실 거 아니면 딱히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여긴 다시 나중에 한번 다시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구멍 뚫린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뚫어가지고 알려드린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 밑에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 쪽 하나 둘 뚫려져 있고 세 번째로 여기 CCTV BBQ룸 가운데 BBQ룸 바로 오른쪽 쪽이죠. 여기는 창가 그러니까 여기는 창가 창도 있고 여기는 계단 쪽 뒤쪽 계단 주방 쪽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변기 쪽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밑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노래방 여기 안쪽에 여기죠. 이쪽이 아까 전에 그거 계단 쪽에 있는 구멍 계단 쪽에 있는 그 숨는 곳이고요. 이쪽이 가라오케 가운데입니다. 바로 위에 이렇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직선 쭉 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조명 위는 안 되고 조명 밑에만 돼요. 조명 밑에만 제대로 구멍이 뚫려지기 때문에 조명
조명을 바라보고 싶고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역자 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역자 기둥 사이로. 여기는 그냥 조명 바로 이쪽에 위에 있는 쪽 바로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화장실 바로 변기 바로 위쪽에 다 뚫리거든요. 다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과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과실 여기 밑에 핑 찍고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창문 총알 쏜 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쏜 데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펄스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10% 한번 던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과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특히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여기 뒤에서 오셔가지고 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비팀 입장에서는 네 저기가 어디냐면은 태고실을 지나서 라운지를 지나서 테라스를 지나서 라운지를 지나서 여기 앞에 있는 VIP룸 여기입니다. 여기 총알 포인트 보이죠? 쏘시면은 여기를 충격 수류탄으로 깨고 가시면 앞에 있는 이렇게 철제 그리고 앞에 있는 정문이랑 창문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 수류탄 부수고 가서 쏘고 들어가면 딱 2초 3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들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카베이라 라면은 확실하게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자리인 건 맞아요. 확실하게 상대방이 이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바라볼 시간은 별로 없어요. 뒤쪽까지 바라본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한테 죽겠죠. 앞에 있는 수비팀한테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앞쪽만 바라보고 있고요. 예. 창문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엎드리셨다가 바라보는 상대한테 이렇게 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어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엎드렸다가 저기 뒤에서 오는 적이랑 같이 그러니까 깨고 깨는 소리와 동시에 일어서가지고 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카베이라랑 같이 합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말고 하나 더 자리가 있는데 어디였는지 까먹었네요. 네. 아 맞다 여기 공격팀 입장에서 되게 주의하셔야 하는 게 그 태고실에서 태고실 앞쪽에 있는 테라스 쪽에서 이 창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바로 끝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공격팀이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쓴다고 계속 이렇게만 바라보셔도 안 되고 이렇게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여기 바로 나오는 곳이 있죠. 쭉 가시면은 여기 바로 밑에 쪽에 창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봐서도 계속해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예 가운데에서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CCTV 보셔도 안 되고 여기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특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여기쯤인데 여기 여기는 뚫리는 곳이 없기 때문인데 예. 여기나 여기 쪽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꼭 CCTV를 봐야겠다 한다면 레페를 타고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되게 위험한 장소기도 해요. 특히나 창문이 뚫려있다면 CCTV 보는 소리가 잘 들려요.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스팟은 핫스팟이랑 핫스팟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여기 밑에도 깨져요. 참고로 밑에도 깨지는데 일단 스팟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 번 더 찍고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데 깨지긴 해요. 참고로 좀 알아 그러니까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서 총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실 집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입니다 전시실 집무실입니다. 전시실 집무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라디오 부수고요.
둘 다 밑에 깨집니다. 위에는 둘 다 막혀져 있고요. 집무실 먼저 리인포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리인포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그러니까 미라가 있을 경우에는 리인포스 해주시고요. 리인포스가 만약에 없다 한다면은 이쪽만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뚫어주고 여기 하나만 이렇게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네, 트랩도 하나 뚫어줍니다. 리인포스, 리인포스, 마지막으로 여기 리인포스,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는 뚫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뚫어줍니다. 일단 먼저 뚫어드리는데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 밑에서 위 창문 넘어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깨줍니다 충분히. 그리고 여기를 깨는 이유는 앞에 있는 창문 보기 위해서죠. 창문을 와가지고 여기 설치하는 거 보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를 깨면서, 그러니까 이미 알림 소리가 났었는데 준비 시간에 여기를 깨줍니다. 깨줘야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총격전을 났을 때 실수로 유리를 쐈을 때,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경보음이 안 들리고 경보음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미리 깨주는 센스. 네. 그리고 밑에 그리고 밑에 드론구멍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구멍, 여기 앞에 있는 적들만 여기 창문을 넘어가지고 보기 위한, 그러니까 포커싱이 여기 앞으로만 되어 있는 적들을 뒤로 해서 쏘기 위해서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만 보는 적들을 뒤에서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는 역으로, 그러니까 공격팀한테 내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밑에까지 뚫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넘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몽타뉴가 밑에까지 뚫으면은 몽타뉴가 그냥 앞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VIP 공간까지 점령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만 뚫으세요. 약간 중간 사이즈로만 넘어가게끔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인포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죠. 여기를 뚫은 이유는, 그니까 여기 이렇게 테라스를 건너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에서 라운지에서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애초에, 그니까 여기 부수면은, 그니까 이쪽에 만약에 지뢰를 먼저 설치했다 한다면은, 물론 뭐 지뢰 설치 못하겠지만 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뢰를 설치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렇게밖에 못 볼 거예요. 이렇게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뒤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니까 그 뒤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만 뚫어놨을 때만 해당 상황인 거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거 충격수류탄으로 뚫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여기 A쪽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꿀팁이에요. 이거 은근히 좋아요. 원샷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상대방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면이. 자, 해서 가지고 다시 또 알려드리자면은, 수비팀 입장에서 되게 수롱받은 위치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미는 순간 여기에 있는 적한테 되게 머리 보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뚫어드리자면은 여기 일직선으로 뚫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은근히 많이 살이 있어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장소가 별로 없죠. 여기 밑에는 그렇게 하면은 1층 정문이랑 가까워져가지고 1층 정문을 맞닿아져가지고 여기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제 생각은 차라리 일단은 그래도 뚫어는 드릴게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시면 밑에 창문, 밑에 정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외에 뭐 숨어있을 만한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도 많이 숨어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못 보죠. 그리고 뒤에 뚫리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자리 여기인데 여긴 제가 못 뚫어드려서 좀 아쉽네요. 여기는 핑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뚫린 데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일직선으로 뚫렸죠. 그리고 여기도 뚫을 수 있어요. 여기 뚫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특히나 폭탄전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폭탄전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부서가지고 해가 될 만한 건 없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여기 가운데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핑 찍어놓고 바로 여기에요. 부순 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다가 바로 하시면 돼요. 그니까 여기 안쪽에 누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여기가 창, 여기가 그거 테이블 한쪽이고요. 트랩도 바로 이쪽이죠.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여기가 방 안, 여기가 그 바깥쪽 테라스 복도입니다. 여기 창문이랑 욕조 이거를 가운데로 두고 이쪽을 왼쪽을 그거 A 지점 여기는 테라스 복도죠. 테라스 이쪽에 있는 복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창문에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상대방이 안으로 설치했을 때 이렇게 쏘는 거로 추천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부수면은 그 앞에 다과실 쪽이 보여요. 은근히 그 다과실 쪽에서 창문을 깨고 다과실 왼쪽에 있는 정문 깨시면은 그 카베라가 되게 좋은 장소예요.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쏘시면 돼요. 특히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랑 여기랑 태고롬이랑 다과실이랑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얻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 확실하게 시야를 밝히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테라스 쪽 점령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이쪽 같은 경우는 되게 불리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쌈싸먹힐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별로 안 가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인포스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부착을 할 거고 이게 뭐 할 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보면 바로 머리 보이기 때문에 카베라가 만약에 여기 사운드가 많이 난다, 여기 이미 깨졌다 한다면은 다과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부수고 나가서 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과실 여기 말고는 2층 태고실 넘어서는 더 이상 쓸 일이 별로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예. 아니면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메모카도 괜찮긴 한데 대신에 여기 1층 주방 쪽이나 1층 응접실 쪽에 가든 적들에게 들키기 되게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붙어가지고 아니면은 태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여기는 그 바리케이드는 제거하지 마세요. 바리케이드 제거하는 순간 불리해져요 수비팀이 되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테라스에도 별로 자주 쓰시진 마세요. 차라리 라운지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가 바로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 일단 핑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핑 찍으면은 바로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요. 여기 쪽. 이쪽이 첫 번째라 부르고 여기 드론 구멍에다가 두 번째라 부르고 이쪽을 세 번째라 부를게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이 있네요. 이쪽 두 번째, 첫 번째가 여기죠. 첫 번째가 여기였죠. 첫 번째가 여기 맞죠. 세 번째는 여기네요. 세 번째는 여기네요. 여기 세 번째가 여기고요. 세 번째가 여기고요. 첫 번째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돌 있는 걸 기준으로 한 칸 위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앞에 대나무 위에 여기 맞네요. 여기가 두 번째 맞을 거예요. 네, 맞네요. 두 번째 여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번째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직선으로 쭉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죠.
여기 안쪽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한 칸 첫 번째 대나무 앞까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술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 여기가 네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여기다 하나 설치하시고요. 미라 하실 때는 여기 이렇게 부수지 마시고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리인포스 할 만한 데가 바로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안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앞에 테라스 아니면은 역으로 테라스에서 안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BBQ 1층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라디오 부수고요. 주방 그리고 앞에 있는 BBQ입니다. 벽 하나 사이로 있죠. 먼저 주방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트랩도 막으시고요. 왼쪽 오른쪽 막으시고요. 앞에 여기 하나 여기는 구석에만 C4 나머지 리인포스 여기만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뚫어주시고 나머지 리인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에 여기도 리인포스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리인포스 많이 들어요.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는 일단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위에 뚫립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고요. BBQ도 마찬가지죠. 위에 뚫리고요. 밑에 뚫리지 않습니다. BBQ 있는 데서 특히나 많이 사는 자리 일단은 다 알려드리자면은 특히나 여기 많이 숨어있죠.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네 개만 뚫을게요. 그리고 창문 보기 위해서는 여기 위도 뚫어야 되죠. 이 나무는 뚫려지지가 않아요. 여기만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트 부분만 네 개만 뚫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숨어 있죠. 이렇게만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여기 이렇게 숨는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진 않죠. 네. 여기 외에도 뚫겠습니다. 여긴 바로 가라오케 쪽이죠. 가라오케 카페트 있는 쪽. 그리고 여기도 많이 여긴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긴 뺄게요 그냥. 네. 그거 말고는 여기 여기도 많이 위치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유리 그러니까 전구를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는 안 뚫려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도 은근히 많이 있는 자리예요. 응접실도 같이 붙어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뚫려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만 뚫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나 여기 근데 여기는 안 뚫려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과실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만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응접실 쪽 하나 그리고 응접실 안쪽에 신속전장실 쪽 하나 그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은 안 뚫려요. 여기 그리고 이쪽 주방의 왼쪽 그리고 주방의 오른쪽 이렇게 있고요. BBQ에 3개 정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 복도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뚫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가라오케 두 곳 정도 뚫려요. 세 곳 여기가 안쪽이고요. 여기 이렇게 C4 있는데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 그거 좀 더 뒤로 가서 뚫었어야 되는데 예. 창문 이렇게 보일 거예요. 창문 살짝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문 보이고요. 여기가 안쪽입니다. 여기 소파 있는 데가 여기가 조명이고요. 여기 카펫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쪽으로 뚫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뚫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돈 있는데 이거 TV 바로 끄트머리 쪽 이렇게 바로 앞에 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게이샤 기생방 바로 앞에 있는 드론 구멍 쪽에 이렇게 끝쪽에 있습니다. 여기
10% 뚫은 곳 또 앞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죠. 여기가 그쪽입니다. 오른쪽 있는 쪽, 주방 오른쪽, 주방 왼쪽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랩도어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트랩도어 뚫으셔도 되고 안 뚫으셔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뚫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뚫으실 때에는, 뚫으시려면은 당연히 위층에 있어야 해요. 위층에 있어야지만 뚫는 게 효능이 있고요. 2층이 없는데 뚫으시면은 효능이 별로 없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소파 뒤에 테이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여기 딱히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앞에 있죠. 태고실 쪽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식료품 저장실 안쪽이고요. 여기가 응접실 쪽입니다. 딱히 그러니까 태고실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잘 안 있는 지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상대방이 이쪽에서 온다면 모를까.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알려드렸죠. 여기 이렇게 트랩도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하는데, 2층에 쓰실 거면은 뚫으시고 2층에 없으실 거면은 막으시고. 참고로 여기도 뚫려요. 여기도 뚫리는데 여기를 뚫으려면은 상대방 이쪽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레인포스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는 뚫는 이유는 이렇게 건너가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건너가는 건 되게 위험하긴 해요. 화장실에서 오는 적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는 적이 상대하기 힘든 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다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뚫었어야 돼요. 뒤쪽을 이런 여기는 창문을 보려면 여기는 이렇게 다 보였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이렇게 쏘실 때 이쪽을 뚫으세요. 이쪽. 오른쪽이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쪽으로 넘어가지고 여기를 뚫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구멍 조심하시고요. 근데 어차피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 복도를 보이게끔 하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죠.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식료품 저장실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A, B 쪽에 주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상대방이 B 쪽으로 창문을 계속 보고 있다 한다면은 깨서 이렇게 쏘시면 돼요. 창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그러니까 깨고 안쪽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 때문에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쏘는 것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창문 하나 있었죠. 여기 비비큐 있는 쪽. 근데 여기는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 가운데 이쪽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대신 나오려면은 이쪽에서 나오시거나 이쪽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화장실 있는 쪽 복도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나 괜찮아요. 예.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팀이 안쪽에 있으면 되게 불리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CCTV 보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시길 바래요. 밑에 내려가고 레페를 타고 아니면 2층 레페를 타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문만 바라보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뭐 위쪽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정문이나 아니면은 뭐 앞에 이렇게 올 때만 의미가 있지 딱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네. 계단 뭐 딱히 의미가 없고요. 네. 아 참 그리고 여기는 그 월샷이 돼요. 월샷 되죠. 이런 식으로 박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당연히 월샷이 돼요. 월샷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쏘실 때 그냥 그러니까 머뭇머뭇 거리지 마시고 바로 쏘시면 돼요.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되고 여기 앞 뒤만 이렇게 앞 뒤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여기는 더 이상 없죠. 여기는 뭐 월샷 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월샷 안 돼요. 여기만 돼요. 여기 앞 뒤로만. 앞뒤랑 여기만 이렇게만. 여기 위에는 안 깨져요. 참고로.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마천루 폭탄전의 마지막 위치인 1층 침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리고 앞에 있는 곳이 침실이죠. 일단은 레인포스 하기 전에 앞에 있는 화장실이랑 침실 똑같이 위에 뚫리고 밑에는 막혀 있습니다. 어차피 1층이 마지막 층이기 때문인데 일단 침실 먼저 레인포스 살리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정도 쓰시고요. 나머지는 여기 하나. 여기는 바리케이드 막으시면 됩니다. 트랩도어는 뚫으세요. 아유, 트랩도어 뭐 한 세 방씩이나 들어가. 트랩도어 뚫으시고요. 뒤에 있는 갑옷 왼쪽으로 실폼 쳐가지고 뚫으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작게 터졌는데 좀 더 크게 터지면은 이쁘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란색 벽 있잖아요. 여기도 뚫려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랩도어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마천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창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창문 볼 수 있어요. 일단 뚫어서 여기는. 여기도 뚫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로 가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부숴가지고 나가셔서 오른쪽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층 무조건 깨주셔야 돼요. 2층에 있으실 거면은 첫 번째로 여기 여기가 바로 정문 입구예요. 정문 여기서 이렇게 대기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오는 적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다 와이어 까시고. 그리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수비팀이 만약에 밑에 있다 한다면은 바로 여기 하나 여기가 안쪽이죠. 이렇게 안쪽 보이죠. 여기 이렇게까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트랩도어 뚫려있으면 트랩도어로 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수비팀이 있을 만한 지형은 되게 여기 많아요. 여기 만약에 리인포스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쏘시고 여기도 라디오 쏘시고요. 밖에 있는 것도 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옷장이고요. 여기 옷장이고 앞쪽이 창문 있는 자리, 옷장 창문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화장실 있는 자리.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창문 넘어오는 적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팀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2층이 수비팀만의 자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창문 이렇게 보이죠? 제가 좀 더 뚫으면은 잘 보일 거예요. 중력 수류탄으로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2층은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볼 데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외에 뭐 태고실 테라스 뒤까지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시 1층으로 가서 어떻게 뚫렸는지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뚫렸죠. 아까 전에 갑옷 있는데 드론구멍 있는데고요. 여기가 안쪽 방 안쪽 여기도 방 안쪽이고요. 여기는 복도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창문이랑 욕조 사이에 있는 여기 기둥 있죠. 이거 기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그 방이고요. 2층 방 쪽이고요. 오른쪽이 그 방 넘어서 있는 복도 쪽이죠. 테라스 복도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창문 쪽에다가 와이어 다 까세요. 와이어 다 까셔야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쐈을 때 그러니까 은근히 효능이 좋아요. 밑에 드론구멍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그게 풀렸으니까 한번 나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니까 나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창문 다 뚫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창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는 지뢰 설치 많이 할 거거든요. 여기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서 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주제 쏘고 쏘고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랑 뒤쪽 주방 쪽 신용품 저장소 쪽에서 오는 거 되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히바나가 여기를 많이 쏠려고 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히바나가 엑스카이로 쏘는 걸 여기서 뒤에서 총알로 격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발 쏘고 이렇게 여섯 발도 쏘면 이렇게 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히바나가 계속해서 쏜다 한다면은 부수고 나와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외에 여기 말고는 딱히 쓸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들키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자리고요. 여기 또 고립이 돼요. 네, 고립이 되는 조리기 자리, 고립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 그것 말고는 뭐 여기도 뚫리긴 했는데, 여기 뚫리긴 한데 여긴 딱히 쓸 만한 자리가 별로 안 되죠. 여기 딱히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자리여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창카가 여기 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타창카 LMG를 놓고 여기 앞에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방패를 놓고 앞쪽으로 이쪽 방향 방패를 놓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이쪽에 이쪽 창문을 누군가는 봐줘야겠죠. 그것도. 아무튼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구간은 별로 없고요. 뒤에도 어차피 뭐 더 이상 쓰진 않으니까요. 아니면 뭐 여기 뒤에다 이렇게 숨는다거나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에. 일단은 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